이렇게 함께 찬양하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성경은요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몸에 있는 여러 많은 지체라고 비유합니다. 지체는 누구도 홀로 떨어져 살 수 없고요, 또 혼자서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또 세워줘야지만 가능하는 거죠. 생존도 가능하고 또 역할도 가능한 겁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 우리 연합교회 같은 모든 지역교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성경이 성도들에게 서로 무엇무엇하라 말씀하고 있는 그 상호명령들은요, 한 몸의 여러 지체들이 어떻게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게 되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두 가지의 그 상호명령을 나누었죠. 야고보서 5장에서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실은 상호명령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매주 고민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하는 것은요, 대부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상호명령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 상호명령들을 우리가 알고 지켜 나아갈 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 공동체에는 놀라운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상호명령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는 또 놓치고 있는 그런 은혜들이 무엇인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상호명령들을 찾아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 연약함,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또 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그동안 우리가 넘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돌파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성도들이 자신을 감추고 있었던 그런 옷을 벗게 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런 교제가 시작되죠. 또 자신의 교만했던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죄의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 속박에서 풀려나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언제라고요?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할 때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짐을 짊어질 때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짐을 지게 되면 그때 모두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장애물, 걸림돌 같은 그런 무거운 짐, 죄로 말미암은 짐, 율법의 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죠. 몸 대신 교회를 섬기다가 쓰러질 성도도 없어질 것이고요, 또 함께 짐을 지고 가는 믿음의 귀한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요 동지들로 함께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언제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 그때 우리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상호명령을 우리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우월하심,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성장과 성숙을 권면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오는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명령입니다. 무엇입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합니다. 두 개의 상호명령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피차, 서로서로란 말입니다. 피차 가르치라, 또 피차 서로서로 권면하라. 여러분, 가르치라는 명령은 분명히 알 수 있으시죠? 뭔가 모르는 것, 그것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명령이 있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은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상호 명령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라, 이 말씀을 이제 훈계한다는 거죠. 훈계는 이제 그 누군가가 사실 알아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잘못된 건 줄로 알면서도 하는 것, 아니면 알아도 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것,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이 권면 또 훈계 이러면 뭔가 잘못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기계적인 명령, 아니면 강압적인 명령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잘 모르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은 양육을 위한 권면이에요. 여기 이 권면하라라는 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같은 이해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빌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설명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훈계하던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권면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권면하다, 훈계하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훈계하였습니까?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훈계는요, 이게 말씀의 훈계인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 그 훈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침 그리고 훈계, 이 권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양육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권면과 훈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훈계하는, 권면하는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말씀합니다. 엄마 아빠가, 부모가 자녀들을 권면하는 것처럼, 또 형제가 형제를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려는 목적에서의 그런 양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권면이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하라는 겁니까? 피차 간에 서로서로 하라는 얘기인데, 이 말씀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서로 권하는 자다.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서로서로에게 피차간에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가르친다, 권면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일들을 마치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들로 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목회자가 해야죠. 성경에서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피차 권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도와주고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 일들, 돕고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게 목회자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꼭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일들을 했을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요, 꼭 그렇진 않아요.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논쟁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일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죠. 그리고 공회에 잡혀갔을 때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스데반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말씀을 가르쳐줬죠. 그 이디오피아 네시가 이 병거를 타고 가다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도살장으로 이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 같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은 이 사람, 입을 열지 않았고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해서 죽임당하는 이렇게 생명을 빼앗기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고민할 때 그때 빌립 집사가 그 말씀을 가르쳐주죠. 자 보세요. 이 집사가 빌립 집사 뭐 스데반 집사 둘 다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제하는 역할 감당해야죠. 또 재정을 돌보는 역할 감당합니다만은 그런 섬김만으로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그 일들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일어나는데요. 그것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에요. 그 흩어진 자들 중에 이름 없는 성도들 몇 명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들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서는요. 분명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만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들 이 모습을 보면 소그룹 가운데서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보면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는 이것은 불가능하죠. 우리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서로 가르치고 권면한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하는 이 시간들 말이에요. 분명히 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 자리는 많지 않은 그런 소그룹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컸던 것 기억하세요? 수천 명 혹은 뭐 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그런 큰 그룹이 다 모여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죠. 아무튼 그래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이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를 가르친다거나 누군가에게 권면한다는 일 이거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또 그렇게 하다가 괜히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마음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했던 이 분명한 권면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차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라. 이 권면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에는요 아주 큰 유익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살아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 말씀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걸 가지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런 순서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그런 도구가 되는 건 맞죠. 자, 우리 안에 거하는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순서가 반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원어 성경을 잘 보시면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 나오고 그 명령을 따라서 세 개의 분사형이 나옵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고라는 이 세 개의 분사형이 나오는데 앞에 그 명령을 따라서 세 개의 분사를 명령으로 해석해요.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분사가 명령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복잡하시죠? 자,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래서 가르쳐라. 그래서 권면하라. 그래서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명령들이 무엇을 위한 명령이 될 것이냐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한 명령들이에요. 너희가 서로 가르칠 때, 너희가 서로 권면할 때, 너희가 서로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요, 아예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 그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뭔가라고 물어본다면 이 결과를 가지고 기준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됐는가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가르침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뜻을 뭐 주장하거나 뭐 관철시키려는 그런 주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르치는 것이 상대방을 이렇게 움직이고 조정하려는 그런 조작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이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고 또 상처 주는 말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 가르침과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때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가 아닌가, 이것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시고 아니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한 결과 이 성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에요.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할 가르침, 하지 말아야 할, 안 하느니 못한 권면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했을 때 성도들의 마음에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아주 풍성하게 살아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서로 가르치고 또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요, 거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거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마음에 거한다, 풍성하게 거한다. 이 거한다는 단어가요, 이 집이라는 말 있죠? 집, 오이코스라는 말인데요. 집이라는 말에 그 동사형 오이케오라는 말 앞에다가 접두어를 붙여서 만든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집 안에 들어와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사는 겁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거예요.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영향을 받죠? 진짜죠? 실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요, 그 말씀이 정말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요,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어요. 정말로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용기를 갖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또 고민도 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도 해보게 되고 뭔가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고 역사하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나눌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되고 그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게 되면 거기서 열매를 맺게 돼요.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거기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죠.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분들은 참 믿기 어려운 가운데에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죄와 싸우게 하죠. 자기 자신을 깨끗게 만들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순종하게 만들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을 때, 아주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함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즉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며 그 말씀을 나누지 않는다면 이 풍성한 말씀의 역사를 우리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걱정 근심에 둘러싸입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함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다시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나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권면하는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서 오늘 이 3장 16절의 말씀과 아주 같은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나 다시 읽게 되었어요.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아까 권면하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자, 가르친다 반복되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바울 자신의 사역과 같은 맥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바울의 사역. 자, 이걸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렇다면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이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로를 세워나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4장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합니다. 온몸이 서로 도움을 주고 연결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운다 말씀했던 것. 그 일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나누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말씀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람 어떻게 이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동일하게 다 같이 믿고 아는 일에 똑같은 그런 진보를 이룰 때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말씀했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닮아가는 것,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눌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그 온전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또 그를 힘입어,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 살아간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요 말씀에서 완전한 사람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우리와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많을 거예요. 온전하기는커녕 늘 연약하고 또 부족함에 시달리고 또 믿음이 없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서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함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그것으로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온전한 자로 세워준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해요. 되게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달립니다. 믿음이 없어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남아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 다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온전한 자로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는 말씀, 어떤 말씀들은 다 이렇게 들어도 다 까먹고 흩어져 버렸는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말씀이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반드시 나누실 말씀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좀 나누어 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점점 더 세워져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자신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것을 나누어 주실 때 이렇게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유익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하나됨,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는 그 하나됨,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말씀이 16절과 17절 우리 주목해서 나누었던 그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두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하게 거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피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적용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며 또 나눔은 말씀을 가르치며 또 권면하는 그 일, 이것은요 목회자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 명령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꼭 주셨어요.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사모하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좀 소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구역 모임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구역 모임만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나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하는 그 시간을, 그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그 자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소그룹 모임들을 감당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렇게 한두 분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우리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공부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리고 나누십시오. 이래야지만 가르치고 권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는데요, 그 전에 했던 그 일이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연구합니다.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준행합니다. 준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도들과 함께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말씀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워야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봤을 때 우리 10년 가운데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 될 거예요. 오늘 구역 말씀 나눔 중에서 이런 말씀을 좀 나눠보시자라고 제가 구역 말씀 나눔을 썼는데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말씀,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은 대체 무엇인지 좀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어떠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말씀, 내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 내 마음에 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한번 꼭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었는지 그런 전후 사정들, 그런 일들도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는 중에 우리가 모르던 것들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으시는, 공부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받을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가르치고 권면할 준비였다면 이번에는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을 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런 분들 계세요. 아무도 그분에게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분, 말했다가는 큰일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도 아무 말 해주지 못할 사람, 모른다고 가르쳐줄 수도 없고 잘못됐다고 고쳐줄 수도 없는, 권면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말씀을 배워야지, 말씀을 받아야지, 권면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나아가서 함께 이 말씀을 배우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것, 이 상호명령을 행하는 동시에 가르침을 받고 또 권면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해요.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온전하게 세워주도록 할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형제자매들 되셔서 정말 이 말씀을 나누고 또 풍성한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또 주님께 합당한 일을 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이 바울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그 원리가 원칙이 여기에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또 선한 일에 열매 맺게 되는가? 형제 자매들이 내 안에 경험한 내가 내 안에 경험하고 살아있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나눌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요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말씀이 나누어짐으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 한 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